다음은 뭐야? 예? 진짜로요? 스테이시 수미님이래요. 오, 진짜라고 하네요. 네. 번호 가려야지. 그치. 그, 스테이씨의 수민씨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제 고향 포항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다가 간 게스트입니다. 아유, 기억나죠? 그때 옷이 아마 그 파란 색깔의 약간 그런, 약간 그 조끼 옷 같은 거였나? 뭐 이런 거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선배님과 피디님, 작가님들께서 정말 잘 챙겨주시고 너무 재밌었던 기억에 스케줄 없을 때마다 생방 챙겨봤어요. 와, 진짜로? 오, 감동이야. 고마워요. 네, 오늘도 스케줄 끝나고 보는 중입니다. 심지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나 선배님도 나오신다니 기대돼요. 친한 친구 짱!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유나 선배님 나오셔서 보는 건 아니죠? 아, 너무 크게 웃는데, 피디님? 항상 잘 챙겨봐 주셔서 고맙고, 문자도 남겨, 이렇게 용기 있게 남겨주셔서도 고맙고, 오늘도 재밌게 보고, 푹 쉬세요. 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꼭 나와줘야 돼요. 약속. 수미씨, 뭐, 노래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수미씨 또 카톡, 아, 죄송해요. 그 카톡이래. 그, 뭐야. 그 문자 보내주시면 뭔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약속. 아, 그리고 이제 스테이시 그룹의 수민 씨가 1부부터 유나 씨 나온다고 문자를 계속 주셨어요. 아이고. 저 유나 선배님 종이 비행기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번 신곡 사건의 지평선도 짱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 곡 좀 진짜 좋아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유나의 종이 비행기 들으면서 유나 씨와 이제 끝인사 나눌게요.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재 씨. 또 만나요, 우리. 네, 또 봬요.